이어서 3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고 한식 뷔페의 입장에서 스와트 분석을 할때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니을이 있는 문장을 보면 150석 규모 대형 매장이었던 000 강남점마저 한식 뷔페에 자리를 내줬다라고 했지요. 그럼 한식 뷔페에 자리를 내주기 이전에는 그두 번째 두줄 위로 보면 뷔페 레스토랑은 매장이 줄어들면 매출 규모도 축소되고 영업이익도 줄어든다. 000의 경우 2014년 말 15개였던 매장 수가 2015년 7월 7개로 줄었다. 150석 규모 대형 매장이었던 000 강남점마저 한식 뷔페에 자리를 내줬다. 이 얘기는 동그라미 2번, 니을의 약점이 아니죠. 한식에 대한 그런 확산에 대한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식 뷔페에 자리를 내줬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기회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겁니다. 32번.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귀하는 A 과장과 함께 이집트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개괄적인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현지 거래처와의 미팅은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11월 23일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줄 끝에 A 과장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을 보면 402 항공편은 현지 거래처와의 업무 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적합한데 다른 항공편에 비해서 비행 시간이 가장 길어서 고민이 됩니다. 과연 가장 긴지 한번 보면 402편은 출발이 11월 20일 10시부터 11월 21일 11시 반입니다. 이것을 24시각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시간 30분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그표 밑에 서울과 카이로 간의 시차는 7시간인데 서울이 빠르대요. 그 얘기는 7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2시간 30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시간 30분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항공편 150편을 계산을 해 보시면 150편의 경우에는 36시간 20분이 나와요. 가장 길죠, 150편이. 그런데 402편이 가장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33번. 귀하는 다음에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의 점선은 영토를, 실선은 고속국도를 표시한 것이며, 가나다라는 간선, 마바는 보조간선 노선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중 노선번호를 가장 올바르게 적용한 것을 보면, 다섯째 줄 끝에 남북을 연결하는 경우는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숫자가 증가를 한대요.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이 숫자가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숫자가 증가하는데 끝자리에 5번을 부여한대요. 그럼 다와 라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5가 붙여야 되니까 15, 25,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리고 동서를 연결하는 경우 동과 서를 연결하는 거죠. 가와 나가.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남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0번을 부여한대요. 그러면 20, 10 이렇게 부여가 되겠네요. 가는 20, 나는 10, 다는 15, 라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마와 바에서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0번을 부여한다 하는 그 내용의 두 번째 줄, 보조간선 노선이 남북을 연결하는 모양에 가까우면 이제 마는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게 가깝죠. 첫 자리는 남쪽 시작점에 간선도로 첫 자리를 부여하고 그 1이죠. 끝자리는 5를 제외한 홀수를 부여한다. 2번은 짝수를 부여했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0을 제외한 짝수를 부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12가 맞고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그 다음 33번. 배너와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배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인가? 배너 설치 장소는 1관과 2관 사이길 한 장, 2관과 3관 내부에 각한 장이래요. 그럼 외부에 하나, 내부에 둘이 있죠. 실외용은 전부 양면이래요. 양면이죠. 내부는 단면이 되겠네요. 따라서 외부의 경우에는 그 배너 설치 비용이 나오죠.
양면 배너 한 장당 2만 원. 그첫 번째 대시에 나오기 때문에 2만 원. 그런데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의 경우에는 일반 배너 한 장당 15,000원이래요. 15,000원인데 두개 설치하니까 2 해주면 되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거치대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용은 만 원이래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더하기 얘 거치대예요. 두 개죠. 그리고 얘 거치대 있어야 되겠죠. 건물 외부용은 15,000원이래요. 얘 거치대예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8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5번. 귀하는 배너 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였다. 상사의 추가 지시에 따라 계산한 현수막 설치 비용은 행사장 위치를 명확히 알리려면 현수막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대요. 그럼 현수막이고, 정문과 후문에 하나씩 걸고, 이관 건물 입구에도 하나를 답시다. 외부 둘, 내부 하나네요. 정문과 후문에는 3, 8, 이관 건물에는 1, 4. 크기가 적당할 것 같네요. 뭐 앞에서 기본적으로 1 바이 3 사이즈는 기본 요금이 5,000원이고요. 그리고 1제곱미터 추가를 할때 3,000원이 추가가 된대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 기본 요금인 5,000원에 더하기 3 곱하기 8이죠. 3, 8이 24죠. 그럼 24제곱미터가 되니까 그럼 24. 에 기본을 빼줘야 되죠. 3. 그리고 추가 요금은 3,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3,0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죠. 3 곱하기 8에. 그런데 두 개죠. 정문과 후문.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 그 다음 이 건물 입구에도 하나 다는 거죠. 그러면 5,000원. 건물 입구는 1 곱하기 4래요. 그러면 4 빼기 3이죠. 거기에 추가 요금 3,000원. 그런데 얘는 하나죠. 그래서 따로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둘 더하게 되면 14만 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6번. 제1팀, 제2팀, 제3팀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6개의 업무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업무 처리 순서를 각 팀별로 라마, 다, 바, 가, 나로 할당하였다. 위 조건을 적용, 작업 차트를 표현하였을 때 1에서 3팀이 6개의 업무를 완료하는 한 사이클은 몇 시간이 소요가 되는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선행이 완료가 돼야, 뭐 예를 들어 마라는 것이 있을 때 마라는 업무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 후행 마가 연계받아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마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업무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도 쉬는 시간, 유휴 시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식화하면 되겠죠. 그 해당 이 도식화한 그림의 내용처럼 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뭐 제1팀이 라마, 다, 바, 가, 나로 할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간을 배정을 하는데 먼저 1팀의 경우에는 라가 2예요. 2시간을 소요하는 거죠. 요게 이제 라가 2시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니까 마는 6시간이래요. 그러면 한요 정도 되겠죠. 6시간. 그런데 6시간이 아니죠. 2시간을 포함해야 되니까 8, 8시간 이렇게 되죠. 누적되니까. 그 다음에 다는 8시간이죠. 그러면 88이니까 16시간 라마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죠. 바는 6시간이에요. 6시간이니까 이쯤 오고 2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는 5시간이네요. 5시간이면 27. 그 다음에 나는 4시간이네요. 그러면 31 해서 여기가 나로 해서 제1팀은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팀의 경우에는
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라가 끝난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유유하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 빼고 그 다음에 라를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간이 조금 틀려져요. 제2팀의 라의 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2에 7을 더하면 8이 아니라 9가 되겠죠. 이게 라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은 이미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은 8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17시간 마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17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9고 여기는 17. 그 다음에 마 다음에 다죠. 다의 경우에는 7시간이죠. 17에 7이니까 24. 24고 라마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은 4시간이네요. 그러면 24에 4시간이니까 28시간이 되겠네요. 요 정도 이제 28시간.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4시간이네요. 그러면 32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3시간이니까 35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의 시간 배정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팀이죠. 3팀의 경우에는 나가 종료할 때까지는 못하니까 이때까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3팀의 라는 3시간이에요. 그러면 9에서 3을 하니까 몇 시간이겠어요? 12시간이 되겠죠. 9시간이니까 12시간, 3시간을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유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시간에서 12시간이니까 17시까지는 업무를 말을 못해요. 왜? 안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유휴가 발생하겠네요.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마의 소요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17에 4를 더하니까 21이죠. 그럼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20이니까. 그럼 여기에 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를 끝내려고 보니까 다가 여기 24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유휴가 발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를 받게 되는데 다는 5시간이에요. 그러면 24에 5를 29니까 이 정도 오겠네요. 그럼 라마 다. 그 다음에 바는 이미 끝난 상태니까 바의 경우에는 5시간이죠. 29에서 5시간을 하면 34시간이 되겠네요. 다 바. 그 다음에 가는 3시간이죠. 34에 37을 하게 되면 셋을 하니까 37이 되죠. 이것이 이제 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가 되겠네요. 나는 7시간이죠. 37에서 7을 더하면 44가 되죠. 나. 그런 얘기는 결국 최장 시간은 동그라미 1번 얼마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1번 4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37번 앞 문제에서 작성한 작업 차트를 참고하였을 때 제3팀의 유휴 시간은 얼마인가? 뭐 유휴 시간 자체는 여기에 비어 있는 거 다 합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끝나는 시간들을 이게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동그라미 네 번째 17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38번 K사원은 4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에 동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B차선에서 적색이 점등되었을 때 다른 두 곳에서는 동시 신호래요. 녹색 화살표 및 녹색이 동시에 점등되게 하려면 어느 곳에 동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가? 뭐 문제 자체 내에서는 당연히 동시 점등하는 것은 어렵죠. 그 동시에 하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따라서 다른 두 곳에 동시 점등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 4번이 답이 됩니다. 39번 K사원은 계획을 변경 A와 C의 직진 후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A와 C에서 1분 30초간 녹색이 점등하고 뒤이어 30초간 황색이 점등한다. 황색 땐 못 건너죠. 그리고 적색 및 녹색 화살표가 1분간 점등한다면 해당 시간 동안 D와 C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최대 몇 초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가? 황색, 뭐 적색 및 녹색 화살표 때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 30초, 초를 바꾸면 90초죠. 90초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40번 문제도 한번 보시고 연결지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 B 사원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어느 고객의 상담 요청을 확인하였다. 요청한 내용에 따라 보증료를 계산한다면 해당 회사의 보증료는 얼마인가? 100만 원 미만은 절사한대요. 고객 상담 게시판에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SBSS 기준 SB3 등급에 해당합니다. SB3 등급의 경우에 보증률은 1.5%죠. 1.5%는 소수점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1.5%니까 0.0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증 비율은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상태. 해당 박스 내에 두 번째 검은색 사각형 보증료율 운영 체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가산 요율에 두 번째가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0.4%포인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료율이 올라가죠. 작년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보증료율 운영체계 중에 동그라미 3번 차감요율 중 0.1%포인트에 포함이 되죠. 혁신형 중소기업. 따라서 0.001은 빼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율이 되죠. 그리고 보니까 보증금은 100억 원이래요. 이게 100억 원을 곱해주고 보증기간은 3개월인데 90일로 요청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365일분의 90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산 자체는 4438 이렇게 나올 텐데 100만원,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4400만원 4번이 답이 됩니다. 42번 B사원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3개의 회사의 보증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회사들의 보증료를 모두 계산하였을 때 보증료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것은 가의 경우에는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한정률이 있습니다. 해당 박스의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단 대기업의 상한선은 2.3%로 함이라고 괄호에 되어 있죠. 해당 심사 등급과 가산 요율을 합산을 하게 되면 2.4%가 나옵니다. 하지만 2.3%가 한정이기 때문에 2.3을 적용을 해서 150 보증금에 곱하기 2.3% 곱하기 365일에 보증기간 365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3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나도 이제 가에 따라서 계산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2억 8,500, 다는 4,800만 원이 나오죠. 따라서 보증료가 높은 순서는 가, 나, 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3번 다음은 고객이 유선으로 상담한 내용이다. 귀하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기본요금은 1,600원이 적용되며 뭐 기본요금 자체는 1,600원으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전력량 요금은 24,955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을 250kW를 사용을 한 겁니다. 250kW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 원체계에 보면 처음 100kW까지는 60.7입니다. 따라서 100W까지는 60.7 이게 되죠. 그 다음 100W까지 250이니까 125.9예요. 그 다음 남은 건 50이죠. 50은 187.9예요. 이것을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합산하면 28,055원이 나오는데 24,955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금이 산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뭐 앞에 기준되어진 계산에 의해서 산식의 기준으로 이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44번. 다음은 귀하가 상담한 고객의 문의사항이다. 고객의 조건을 고려할 때 청구될 전기요금은 얼마인가? 저는 거주형 주택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20kW를 사용했고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그 해당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복지 할인 요금의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요금 감액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120kW 사용했고 차상위 계층이며 전월 전기요금은 8,000원이었고 연체 없이 완납했대요. 이번 납부할 요금도 자동이체 통장에 미리 입금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청구될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뭐 계산하면 되죠. 먼저 기본요금 자체는 910원이 되겠죠. 그럼 910. 그리고 해당 120kW죠. 120kW이기 때문에 100kW에 67.7. 앞서 그 키로당 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20에 125.9 이렇게 하면 120kW에 사용되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금액은 9,498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차상위 계층이니까 2,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전월 납부 전기요금의 1%예요. 그러면 8,000원에 1%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7,41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끝나는 건 아니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원단위 미만은 4,4,5,2이라고 중간에 전기요금 계산 방법 중 동그라미 4번이 나오죠. 7,4,1,8 곱하기 0.1을 해주면 됩니다. 10%니까. 그러면 742원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10원 미만은 절세한데 3.7%죠. 그것은 7,418원에 3.7%이기 때문에 0.0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70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 합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산을 하게 되면 8,430원이 나오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5번 귀하는 A고객이 공공은행 100세 플랜 적금 상품을 계약하기 전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중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고객님 해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상품이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해당 내용 자체 상품 자체가 그런데 본 은행의 다른 상품과 별도로 보호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내용 자체에서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 대상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금융 상품이 포함이 돼요. 별도가 아니라 뭐 본점이 있고 지점에서 했는데요. 라고 해도 같은 은행은 다 같은 금융상품이 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합해서 관리가 돼요. 회사가 달라야 되죠. 금융기관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46번 다음에 제시된 A고객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A고객이 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세정금리는 몇 퍼센트인가? 세정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있으면 합산해주면 되죠. 두 번째 오른편 보면 행원의 설명에 따라 매월 납입 금액은 20만 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였다. 뭐 10만 원 이상의 금액 자체를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우대 0.1% 적용될 수 있겠네요. 타 은행보다 높은 금리 조건에 만족. A고객의 배우자도 함께 가입했으며 각각 100만 원을 초입하였다. 이것도 가산될 수 있겠네요. 행원이 추천에 따라 한 달 뒤 공공은행 100세 플랜 연금을 신규로 가입할 예정이며 1년간 보유한대요. 1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0.1% 우대금리죠. 그 다음 해당 적금의 계약 기간 동안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할 계획이 없으며 연체 없이 모두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 그 내용의 표 중에 만기금리 있죠. 중간에 그 만기금리 중
우대금리가 있고 그 우대금리 중 우대 조건의 동그라미 4번. 이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0.2%라고 했죠. 당연히 연체 없이 이 가입하는 기간, 1년 동안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쭉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0.2.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가 돼요? 다 합산을 하면 0.345, 0.5%가 되죠. 이것은 우대금리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정금리는 기본금리 더하기 우대금리라고 그랬죠. 우대금리 0.5에 기본금리를 더해주면 됩니다. 기본금리는 3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금리가 그 해당 박스 내용, 만기금리 중 기본금리 36개월 이상인 연 3%. 3.5%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7번. A빌딩의 경비원 김갑돌씨와 이율동씨 중 김갑돌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특정 날씨 조건에 따라 3과 1000을 바꾸어 알아듣는다. 예를 들면 301호를 1001호라고 1101호를 301호라고 알아듣는다. 또한 이 빌딩 0005 직원이 경비원에게 맡겨진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할 때에는 통화 내용 방식으로 통화한다. 11월 1일에서 7일까지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경비원 김갑도 씨와 이율동 씨가 7일간 301호와 1101호에 전달한 내용물은, 1101호에 전달하는 내용물을 보니까 김갑돌이 근무를 하면서 천묵금을 전달을 했네요. 그러면 천묵금이 제대로 전달이 됐죠. 11월 1일은. 그러면 천묵금이 도착되어 있는 1번, 3번, 4번이 답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은 이일동이 근무했는데 3묵금을 전달했대요. 그럼 3묵금이 이상 없이 301호로 가면 상관은 없는데, 보니까 상황에 있어서 특이사항에 이율동 씨는 11월 2일에 전화받은 내용을 미처 실행하지 못해서 김갑돌에게 교대를 얘기를 한 거예요. 10분 전에.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럼 3묵금을 1101호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 잘못 들었겠죠? 301호에 이 3묵금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고, 3도 1000으로 알아듣겠죠? 그러면 1000을 301호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3일날 김갑돌은 천묵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갑돌이 근무하는 경우에 종일 맑음이 11월 5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1100원 봉투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따라서 제대로 있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8번. A 기업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담당자 박 대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다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았다. 근데 그 이용 약관을 근거로 기억. 철수는 부모님의 선물로 등산용품을 구입하였는데 판매자의 업무착오로 배송이 지연, 판매자에게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판매자는 판매 금액 그대로를 통장에 입금해 주었고 구입할 때 발생한 포인트도 유지하였다. 포인트가 유지되지 않는 쇼핑몰은 제외하면 되죠. C, D, F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이제 철수인데, 철수는 CDF, F 들어간 2, 4번은 당연히 안 되죠. 니은, 영희는 옷을 구매할 때 배송료를 고려, 한 가지씩 여러 번에 나누어 구매하기보다는 가능한 한꺼번에 주문한다. 배송료가 무료인 A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영희는 A를 빼면 됩니다. 디귿.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 티켓 2만 원에 주문한 민수는 다음 날 같은 티켓을 18,000원에 파는 가게를 발견. 전날 주문한 물건을 취소하려 했지만 취소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취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취소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취소 불가능한 경우는 A, 당연히 이제 A, B, C는 제외가 되겠죠. 그 주문 후 7일 이내 취소 가능인데, 나머지 뭐 D는 주문 당일날 취소고 E는 취소 불가능, F는 취소 불가능이니까 A, B, C가 되겠네요. 따라서 민수는 A, B, C가 제외해서 이제 곤란을 겪은 F가 되겠네요. 3번에 E, D, F니까요. 그 다음에 니을, 가방을 10만 원에 구매한 철원은 도착한 물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및 송금 수수료, 배송료까지 감수하는 손해를 보면서도 환불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환불 수수료, 송금 수수료, 배송료까지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진 것은 제외되어야 되겠죠. 바로 A, D,
EF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천호는 C는 괜찮겠네요. 그래서 3번 EDFC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49번 A회사는 B회사와 민간위탁교육훈련사업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위반 행위가 발생, 계약이 해지되었다. 두 회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가? 이번에 보시면 을은 1월 25일 상반기 사업비 지급을 청구했으며 갑은 2월 10일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민간위탁교육훈련사업 계약서의 박스에 보시면 나의 갑은 을에게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하는데 을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월 25일 날 청구를 했죠. 그러면 25일 날 청구를 했기 때문에 14일,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월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을 넘은 거죠. 2월 7일을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위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50번 A회사는 MT에서 팀을 나눠 배드민턴 게임을 하기로 했다. 배드민턴 규칙은 실제 복식 경기 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전략팀과 총무팀이 먼저 대결을 했다. 각 팀의 선수는 2명, 경기 상황에 이어질 서브 방향 및 선수 위치로 가능한 것은 경기 상황이 두 번째 박스에 나오죠. 전략팀, 총무팀 복식인데 3대3 동점 상황에서 A가 C에게 서브하고 전략팀이 1점 득점했다. 자, 이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죠. 다음번 서브는 4점이고 짝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당 우측에서 서브를 하게 됩니다. 경기 상황 위에 박스, 배드민턴 복식 경기 방식의 두 번째 오른표, 서브하는 팀은 자신의 팀 점수가 0이거나 짝수인 경우는 우측에서 하죠. 이제 4점 되고 짝수인 상황 우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복식 경기 방식의 네 번째 오른표, 서브를 받는 팀은 자신의 팀으로 서브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팀 내에서 선수끼리 서로 코트 위치를 바꾸지 않는데요. D와 C가 있는 상태면 그대로 D와 C는 고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1번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황이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 추가 투자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이제 뭐 옳은 것만 고르는 거죠. 니은,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을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크다. 뭐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하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디귿, 에너지 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A 건설회사의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계산해 보라는 거니까 계산해 봅시다. 먼저 등급 자체를 올릴 수가 있죠. 2등급 우수, 등급이 이제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죠. 그리고 우수가 있고 최우수의 경우가 있겠죠. 즉 2x2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등급 우수, 1등급 우수, 2등급 최우수, 1등급 최우수. 이것을 다른 계산 방식을 보다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등급 최우수, 1등급 우수, 2등급 최우수, 2등급 우수의 경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고자 하면 최소한 우수는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이때는 어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면 받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있겠죠. 투자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감면액과 투자액을 비교를 해서 내가 얻는 이득과 손실, 다시 말해 득실을 따져볼 수 있겠죠. 먼저 보면 감면액 같은 경우에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2등급일 경우에 우수는 그 기억, 니은 있는 그 위에 보면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 세 번째 오른표에 보시면 신축 건물의 감면 전 취등록세 예상액은 20억 원이래요. 그럼 그 20억 원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20억이라고 할때 1등급 최우수를 받게 되면 12%. 그럼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 20억의 우수일 경우 1등급인데 우수라면 8%. 1억 6천이 나와요. 2등급인데 최우수 20억에 8% 똑같이 1억 6천이죠. 그 다음에 우수의 경우에는 4%이기 때문에 4, 2, 8,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억 4천, 1억 6천, 8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내는 금액에 이 등급을 받으면 이 정도 할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등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상황의 두 번째 오른표,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점수 1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한 등급 높일 때에는 2000만 원의 추가 투자 비용이 든대요. 지금은 첫 번째 오른표에 3등급이라고 그랬죠. 2등급이 된다라면 라는 것은 2천만 원 투자했다는 거예요. 1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4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적인 부분들을 계산을 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는 뭐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 점수가 몇 점이에요? 63점이 되죠. 그럼 63점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등 우수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7점을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7점을 올려주면 되죠. 7점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 점수를 7점으로 함으로써 그 상단의 표, 평가 점수별 인증 등급에 70에서 80점 미만 요 구간이 되어져서 인증 등급을 우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를 받을 때와 최우수를 받을 때의 점수 차이는 우수일 때는 63점에서 7점만 올리면 우수가 되죠. 70과 80점 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7천이 기본적으로 우수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의 경우에 80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7점이 모자란 거죠. 그렇게 되면 17에 이 점수 올릴 때마다 1000만 원씩 소요가 되니까 1억 7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신용 등급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합산이 틀려지게 됩니다. 먼저 2등급의 우수죠. 2등급은 한 등급만 올리기 때문에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7천만 원이 되겠죠. 우수니까요. 7천이에요. 합하니까 9천이 나오겠죠. 2등급이죠. 2등급이니까 2천이에요. 그런데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17,000이 필요하죠. 17,000이 있어야지 최우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17,000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2천만 원만 있으면 한 등급 올라가니까 1억 9천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1등급이에요.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우수니까 7천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7천에 4천을 더하는 거니까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는 이 17천이죠. 17천에 1등급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7천에 4천만 원이니까 2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득실을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익이 됐냐 안 됐냐 따지면 되죠. 차이는 3천인데 감면액이 더 많으니까 득이네요. 여기서 보면 5천이 더 크죠. 5천. 투자액이 더큰 상황이 생겼네요. 마이너스 3천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1000이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기억을 보면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고,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은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디귿, 에너지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A건설 회사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아닌 경우들이 이제 또 계산에 산출이 됐죠. 따라서 3번, 기업과 니은입니다. 오히려 손실이죠. 52번, A건설 회사의 직원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이번에 보면 을, 신축 건물 예상 평가 결과 이 내용 보니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 현재 63점이고 우량 등급이에요. 뭐 63점이니까 따라서 에너지 효율 3등급으로서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감면 혜택 받기 위해 금액을 산정을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53번, 기업 A에서 다음 면접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와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간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면접 방식에서는 이제 하나의 한 개, 이 심층 면접시 기본 면접시 한 개고 면접 대상은 한 명씩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표 이 개별 면접인데 첫 번째 주 중간 이후 기본 면접은 심층 면접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0분 단위로 계속되고 심층 면접은 기본 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5분 단위로 계속된대요. 그리고 기본 면접을 마친 면접 대상자는 순서대로 심층 면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10분 기본 면접이 시작된 후 그 10분 이후에 심층 면접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9시 10분부터 10층 면접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15분씩이면 1시간에 4명을 면접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런데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는 10시까지는 3명밖에 안 되죠. 뭐 이 해당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3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점심시간 이전에 3명으로 빼면 보다 더 낫긴 한데 3, 그러면 10시부터 11시, 3, 11시부터 12시, 3, 아니 4,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명이에요? 8, 3, 11이 되겠죠. 그 다음 점심시간 이후에 1시부터 또 나옵니다. 1시부터 2시, 3시, 4시, 5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사, 24, 27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3번의 인원수는 27명이 됩니다. 그리고 27명 중에서 기본 면접을 할 때 그 기준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심층 면접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리고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간입니다. 즉, 쭉 기본 면접 받은 다음 심층 면접이죠. 그러면은 내가 기본 면접 끝났으니 심층 면접 받아야지 라는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간이 되겠죠. 27명의 기본 면접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총 270분이 되겠죠. 뭐 당연하잖아요. 27명 10분씩 쓰니까. 거기에 뭘 더해줘야 돼요? 오후 시간까지 감안하는 점심 시간. 60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330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30분은 5, 6이 30 해서 5시간 30분이죠.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0분의 종료가 기본 면접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죠. 54번 F컨벤션 기업의 정대리는 국제회의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업체 평가를 하려고 한다. 입찰가격 평가 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면 업체가 세 업체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하면 B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이제 뭐 일단 다른 전제는 다 상황이 맞추어져 있고 이제 가격 입찰적 측면이기 때문에 기억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입찰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수록 해당 업체의 입찰가격 평가 점수는 항상 높아진다. 입찰을 할 때 내가 얼마를 입찰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그 금액에 맞추게 되면 그 같은 점수를 얻게 돼요. 그 얘기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항상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디귿 A 업체에서 추정 가격의 60% 미만으로 입찰을 하고, 그럼 뭐 60% 미만이라고 해도 그 100분의 60을 적용하죠. 그 입찰업체 평가 내용의 맨 밑에 두 번째 위로 당구장에 보면 당해 평가 대상자 입찰 가격을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땐 100분의 60 계산이라고 보니까요. B 업체가 3억 2천만 원으로 입찰하면 C 업체의 입찰 가격과 관계없이 B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된다. A 업체는 60점 미만이면 60% 미만이면 16점이 되죠. 점수 자체가 높아져요. 반면에 B 업체는 3억 2천이기 때문에 14점이 됩니다. 그리고 C 업체는 마찬가지로 60% 미만이라고 해도 100분의 60은 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B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죠. A 업체가 2점이 높으니까. 그 다음 55번. 직원 A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 고객 상담 요청을 읽었다. 요청된 내용에 따르면 고객이 다음 단계에 이수해야 할 과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14년 12월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과정을 수료한 후 끝낸 거예요. 이 과정은. 중급 1과정을 30시간을 듣다가 중급 1과정은 100시간이죠. 70시간이 남았어요. 출산 때문에 이수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해당 55번 문제 위에 보면 로마 숫자 세 번째 참여 시 참고 사항에 보면 1. 참여 도중 출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수 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 그리고 2년 이내 등록을 하면 돼요. 따라서 중급 1과정은 듣던 걸 이어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잔여 시간 70시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56번. 다음 중 2015년 6월에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기억, 사전평가에서 구술 10점, 필기 30점을 받은 A씨. 뭐 사전평가 자체가 40점이니까 초급 2과정이 되겠네요. 니은, 사전평가에서 구술 2점, 필기 40점을 받은 B씨. 필기는 40점이지만 구술이 2점이겠죠. 구술 3점 미만은 기초과정이에요. 디귿, 1년 전 초급 1과정을 30시간 들은 후 이수정지 신청을 한후 재등록한 CC, 뭐 타당한 사유라고 하면 그 초급 1과정 70시간 쭉 들으면 됩니다. 리을, 사전평가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후 참여를 신청한 DC는 기초과정부터 저 앞에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기초과정으로 갔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K회사 직원인 정민혜정, 진성기영, 보람민영, 선호 7사람은 오후 2시에 시작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 거래처 내 회의장에 가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택시 타는 것도 요금이고 환승하는 것도 시간당 요금을 따질 수 있고 버스 다 요금이 되지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대기하는 것도 하나의 요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7번. 거래처에 도착한 이후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 K 회사에서부터 거래처까지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과 최소 비용으로 가는 방법 간의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 택시는 2km를 1분에 갑니다. 지하철은 2분, 버스는 3분이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택시입니다. 따라서 가장 빨리 가는 택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 요금은 2,000이지만 2km당 100원씩이 추가가 되는데 10km니까 500원이죠. 이것이 이제 택시가 소요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가장 느리다고 하는 것은 버스죠. 버스 요금은 500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건 얼마예요? 2,000원. 2번이 답이 되겠죠. 58번. 정민은 K 회사에서부터 B 지점까지 버스를 탄후 택시로 환승하여 거래처 회의장에 도착하고자 한다. 어느 시각에 출발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죠. 지금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교통 방법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회의장에서의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2분이죠. 그리고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3분입니다. 그 다음에 환승을 버스에서 택시로 해야 되니까 2분이죠. 환승하는데 2분이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버스는
K회사로부터 B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6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 11, 13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8분이고 11분, 13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회의는 2시에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후 1시 47분이면 돼요. 그러면 3분 하면 1시 50분, 10분 더 하면 2시 딱 맞으니까요. 아무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비용 최소화는 3번이 되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있으면 안 되죠. 없애면 최소화니까요. 59번. 해정은 1시 36분에 K회사에서 출발, B 지점까지 버스를 탄후 지하철로 환승 거래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진선은 해정이 출발한 8분 뒤 K회사에서 출발, C 지점까지 택시를 탄후 거래처까지 나머지 거리는 버스를 이용했다. 해정과 진선의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 해정이 이용한 것들을 그냥 더하면 되죠. 일단 버스를 탔대요. 버스 500. 그리고 지하철로 환승했으니까 환승했다는 비용 800. 그리고 도착을 했대요. 거래처에 도착을 하면 대기 시간이 있죠. 대기 시간에 따른 비용 1600. 1300에 1600이니까 2900이네요. 이 비용은 해정이 소요한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선의 비용이죠. 진선은 8분 뒤에 K회사에서 출발 C지점까지 택시를 탔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환승되어지는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800. 그리고 버스는 버스를 나머지 거리는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는 5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도착한 것의 대기 비용은 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계산 이 회의 그 내용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100만 원에 500, 3,600에 4,200이 되겠네요. 자, 4,200에서 2,900 차감하면 됩니다. 3이 되고 10이니까 300이죠. 1,300. 1,300원의 차이를 보이게 되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60번. 민영은 버스를 타고 B 지점에 있었으며 회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때 상사인 선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호는 민영에게 C 지점에 자신을 5분만 기다려준다면 자신이 C 지점에서부터 거래처까지 택시비를 전부 내겠다고 한다. 지금 민영은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민영이 선호를 기다렸을 때 회의에 5분 지각할 위험이 있다면 민영이 버스를 타고 B 지점에 있었을 때는 몇 분이겠는가? 택시를 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버스를 탔을 때에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C 지점에서 5분 기다리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택시를 타고 가죠. 여기서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2km를 1분을 가요. 그래서 2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2분이. 그래서 5분 중에 이제 택시에 2분 세이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빠르니까. 뭐 버스 같은 경우는 3분 거리지만 택시는 2분 거리로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C 지점에서는 D와 거래처 두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기다리는 것을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이제 2분 정도를 차감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5분 늦는 건데 택시를 타고 가는 상황, 뭐 정확하다면 그럼 원래 2시 5분이지만 2시 3분에 예, 도착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시 3분을 예, 반대로 보면 돼요. 5분이기 때문에 1시간 56분의 상황이 되겠죠. 3분을 해서 5분을 빼는 거니까. 본래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은 이제 그만큼 소요가 시간이 되는데 그만큼 택시를 타서 시간이 킵된 거기 때문에 1시 56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시 56분에 5분이고, 5분이면 2시 1분에 택시를 탄 거에 2분, 2시 3분이 되는 거죠. 버스를 탔을 땐 2시 5분이지만. 그래서 5분이 되기 때문에 1시간 56분이 됩니다. 그리고 B 지점에서 3분 거리가, C하고 B는 3분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1시 53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 거리 자체가 3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버스고, 버스는 이 3분 소요가 되죠. 2km에. 그래서 B와 C 구간은 2km고 3분 소요이기 때문에
1시 53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버스를 계속 타고 가느냐 택시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시간에 맞게끔 이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충분히 푸실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60번의 답은 오후 1시 53분 B지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뭐 문제 자체를 푸는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살다가 이제 쭉 이제 성장을 해오셨고 폭넓은 사고 또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에 있지요. 어떤 부분은 다른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노하우, 지식이 함양되어 있을 겁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보는 시각이 좁아질 수 있지만 내가 보다 더 폭넓은 사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응용적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제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지를 감안하셔서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